LG그룹의 구회장이 취입한 지 이제 3년쯤 되는 것 같은데요. 선택과 집중 전략이 맞아떨어진 것 같은데요. 좀 들어볼까요? 네, 지난 3년 전이었죠. 2018년에 구본무 회장이 별세하시면서 네. 곧이어서 바로 구광무 회장이 취임을 했습니다. 2018년 6월 29일이니까요. 이제 다음 주면 네. 정확히 만 3년이 됩니다. 그런데 구광무 회장이 취임할 때 상당히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 78년생입니다. 네. 1978년생 아주 젊은 40대 회장이 이 국내 주요 4대 그룹의 어떤 총수를 맡게 되면서 네. 많은 이제 재계에서도 관심을 가졌고 국민들도 네. 많은 관심을 가졌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구 회장은 취임부터 선택과 집중에 방점을 찍었는데요. 사실 LG그룹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그룹 이미지와는 조금 다른 그런 면모였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변화를 이끌었고요. 그 결과 뭐 비핵심 또 부진한 사업을 털어내고 신사업을 과감하게 확대하는 의사 결정이 돋보였습니다. 주요 이제 비핵심 사업 또 정리한 부진 사업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네. 2019년에는 LG전자가 하고 있던 연료전지 사업과 수처리 사업을 정리했고요. 네. 또 LG 디스플레이의 조명용 OLED 사업, 또 LG U+의 전자결제 사업을 정리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네. LG화학이 하고 있던 편광판 사업을 정리했고 올해는 다들 아시겠지만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했는데 이 LG전자가 한때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세계 3위에 오르는 성과를 그렇죠. 내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 이후에 최근에는 23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역시 좋지 않았던 그런 사업이었는데 과감하게 철수하는 의사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네, 미래 먹거리를 위한 핵심 사업으로 LG가 OLED 또 배터리 전장 사업 부문 이쪽을 선택해서 집중 투자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일단 OLED 분야에서는 LG 디스플레이와 LG 전자가 열심히 또 생산과 판매를 하고 있는데 LG 디스플레이는 중국과 파주 공장 투트랙 생산 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50만 대 수준이었던 OLED TV 패널 생산량을 올해는 800만 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고요. 이제 그 만들어진 패널을 가지고 LG 전자가 OLED TV를 만들어내는데 네. LG 전자의 OLED TV 시장 점유율이 전체 시장에서 66%까지 올라왔습니다. 엄청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올해는 LG전자가 OLED TV 판매량을 지난해 205만 대 대비해서 2배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배터리 같은 부분 관련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LG화학이 작년 12월에 이 배터리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출범시켰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 6조 원 규모의 그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하이오주에서 이제 35기가와트씩 규모의 배터리 공장 완공이 임박한 상황이고요. 2025년까지 테네시주에 역시 35기가와트씩 규모의 이 공장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뭐 배터리 셀뿐만 아니라 이 배터리 소재 그러니까 뭐 양극재나 분리막, 전해액 같은 그 배터리 소재 투자도 확대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장 사업을 보면 지금 글로벌 3위 자동차 부품 업체인 마그나와 함께 합작 법인을 설립해서 다음 달에 이제 출범시킬 예정인데요. LG 마그나 e파워 트레인이라는 합작 법인입니다. 앞서서 지난 3월에는 스위스 업체인 룩소프트와 합작해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합작법인 알루토를 출범시키기도 했고요. 또 2018년에는 오스트리아의 차량용 조명기업 ZKW를 인수해서 이 차량용 동력 전달 장치 그리고 또 인포테인먼트 그리고 조명 이렇게 삼각 편대를 구축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또 LG전자를 비롯해서 주요 계열사들 지난 1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는데 그래서 또 지금 이 분위기라면 2분기도 실적 또한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LG그룹 내 주요 계열사들의 실적을 보면요.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싶을 정도로 네. 지금 아주 좋은 성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LG전자가 대표적으로 지난 1분기에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LG디스플레이는 지난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LG화학도 지난 1분기에 영업이익 1조 원을 넘어섰는데 분기 영업이익으로는 처음으로 1조 원을 달성하는 그런 쾌거를 일으켰습니다. 그 밖에 뭐 LG유플러스나 LG생활건강도 역시 1분기에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하기도 했는데 주목할 것은
올해 그러니까 뭐 2분기뿐만 아니라 올해 전체 연간으로 놓고 봤을 때도 역시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제가 앞서서 그 사상 최대 실적 그 예상 기업들 목록을 한번 또 제가 뽑아보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 안에 보니까 그 LG그룹 계열사, 주요 계열사들이 상당히 눈에 띄었는데 2분기 같은 경우는 LG화학이 사상 최대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올해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LG화학, LG생활건강, LG전자, 그리고 LG유플러스, LG이노텍 이렇게 다섯 개 회사가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지금 컨센서스 기준이긴 합니다만 매출과 영업이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이 지금 예상되는 그런 아주 놀라운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 상승장 속에서 뭐 LG생활건강이나 LG유플러스 지금 상승불 켜고 있는데 다른 주들은 조금 빠지고 있고요. LG그룹주들 투자 전략으로 좀 끝으로 짚어주시죠. 네. LG그룹의 주요 지배구조, 이번에 계열 분리 이후에 조금 이제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기존의 LG상사나 실리콘웍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떨어져 나갔고 주 LG 지주사 밑에 지금 이제 주요 기업으로 LG화학, LG생활건강, 그리고 LG전자, LG유플러스, LGCNS 등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 또 LG전자 밑에는 보시다시피 LG디스플레이와 LG이노텍, 그리고 로보스타라는 또 상장사가 자회사로 주 LG 로 치면은 손자회사인 격이죠. 그렇게 자리를 하고 있고 또 LG유플러스 밑에는 LG헬로비전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대부분의 주요 계열사들이 뭐 대부분 향후 사업의 전망이 밝다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 그런 사업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네. 지주사인 주 LG부터 살펴보면 이렇게 이제 주요 계열사들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순 자산 가치가 35조 원에서 많게는 50조 원까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주사이기 때문에 할인율을 좀 적용받죠. 뭐 증권사마다 뭐 적게는 40%, 많게는 55%의 할인율을 적용해서 지금 가치를 평가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주 LG의 시가총액이 22조 원에서 24조 원 정도가 적정하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네. 현재 주 LG의 시총이 16조 원대니까 뭐 적어도 상승 여력이 한 3, 40% 정도는 된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계열사별로 보면 일단 코스피 시총 6위인 LG화학 같은 경우는 LG에너지솔루션 IPO 이슈가 사실은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증권사 네 곳이 LG화학의 목표가를 하향 조정한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가 평균을 보면 현 주가 대비해서 상승 여력이 약 50% 정도 됩니다. LG화학 측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떨어져 나간 이제 상장을 한다고 해도 그 상장하는 물량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LG 화학이 기본적으로 지분의 한 80% 정도는 계속 보유한다라는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석유화학 같은 경우도 고부가 제품의 경쟁력 그리고 앞으로 배터리 소재 사업에 어떤 추가 투자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 이탈을 좀 막으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결국 투자자 배터리에 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투자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될 경우에는 LG 화학에서는 조금 이탈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총 14위인 LG 생활건강은 최근 10거래일 사이에 주가가 13% 정도 급등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달에 중국에서 상반기 최대 온라인 쇼핑 행사가 진행됐는데 여기에서 그 LG 생활건강 그 제품들이 많이 팔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 소비자들의 수요 증가 기대감이 많이 또 이제 주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목표 주가 평균 200만 원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 LG 유플러스를 살펴보면요. 이번 달 초에 1,000억 원어치의 자사주 취득을 결정했고 또 올해 처음으로 중간 배당을 결정하는 등 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의지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투자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